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강원도 원주에 있는 천지천왕의 홍영주라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이제 이 세계를 잘 몰랐잖아요. 근데 이제 이게 신령인들 모시고 성인들 모시고 이런 길 때 막 저희 신부모로 불태서 이제 다른 이제 선생님들 불태서 보면 그 관계가 묘합니다. 안타까운 분도 많았습니다. 왜 저렇게 하게 하고 그럴까? 제가 겪은 바를 본다면 처음에 신탁할 때 저는 울고불고 야망 없으면 울고불고 찾아다니고 울고불고 이랬습니다. 참 67명이라는 제자를 내고 놓고 보니 글쎄요, 각자 성이 틀려서 그런 건지 신도 12신령님들 다 계듯이 집에 신들 다 틀려서 그런 건지 안타까움도 많고 그러나 내가 정말 마음적으로 준 제자들이 저는 열손 안에 꼽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도 가짜 독립을 해서 가 있더라도 지금 역시라도 내 마음에서 아 그건 나 딸이었다, 내 자손이다. 그거 잘 가지 못한 제자들도 있습니다. 뒤늦게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. 신의 세계에는 어쨌든 인연법이 돼야 인연을 만나는 겁니다. 억지로 인연이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결론에는 그 인연법들이 참 좋은 인연법을 안 끝날 때 안타깝고도 슬픈 일입니다. 그래서 성인이나 어쨌든 신령님이 주신 인연들은 저도 지금도 저희 아버님을 그리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. 근데 세월이 흘러야만 다 이제 그것도 압니다. 그래서 저에게 처음에 주신 분이 어쨌든 누구나가 다 똑같겠지만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. 머리 올려주신 분이. 네. 이 세계에서 정말 잘하시는 분, 선생님, 너무 유명하신 분은 다른 게 없습니다. 제가 아는 바. 이 길은 어떤 선생님이라고 칭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밖에 없습니다. 보이지 않는 것에서 우리가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? 내 마음을 내려놓고 얼마나 기도 정서 하나에 따서 제자들은 죽을 때까지 애동 제자입니다. 처음에는 신명님들은 다 애기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? 처음에 오신 신명님이 계속 계시는 게 아니에요. 산천마다 돌다 보면 신명님 우리가 그 모든 신명들을 받자 해서 우리가 산천 가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.